잠시 후 우리 회사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인서브그램이 방송됩니다. 우리 회사가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서부발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데요. 장수의 비결로는 금연, 절주,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긍정적 사고입니다. 긍정적 사고는 학업, 회사 업무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망 위험을 14% 낮췄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35%나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는 영양제 한 알, 운동 30분, 과일 한 접시와 똑같은 효과를 지녔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럼 오늘부터 긍정적 사고에 힘을 믿고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회사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인서브그램 지금 시작합니다. 지치고 고달플 때면 찾아가시는 마음의 안식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곳, 바로 고향인데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을 떠나왔지만 고향을 그리워하고 응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텐데요. 이렇게 개인이 고향에 기부를 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우리 회사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 2월 20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태안군, 태안신문사, NH농협태안군지부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업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등본상의 거주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태양군의 답례품은 간장게장과 대하, 우럭포, 구운 감태, 유기농 태양초 고춧가루, 사과즙 등 20가지입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6개사와 전국 사업장 발전소의 건설 정비 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군의 기부금이 기탁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태양군 최대 기업인 우리 회사가 지역 발전을 위해 쏟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태양군수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본사와 핵심 사업장이 자리 잡은 태양군의 발전은 우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의 필수 요소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태양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1년 면역력이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환절기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면역계의 적응 부담도 한층 가중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부발전 가족들도 환절기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습관을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인서브그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서부발전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